그러니까 결국에는 금투세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은 국장을 버리라는 시그널이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될것 같아요. 네. 네.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떤 네. 우리나라 증시의 매력 포인트를 없애는 네. 그렇죠. 행위이기 때문에 거의 뭐 국장을 버리라는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투자할 때가 많으니까. 예, 네, 네. 그쵸? 요즘에 이제 그뭐 급투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쪽에 의견들을 이렇게 보면 아, 그러면은 금투세 지금까지 도입을 안 했는데 국장이 올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그러면 지금도 어차피 주식시장 빠지고 있는데 이거 뭐 도입된다고 얼마나 빠지겠냐. 그러니까 금투세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IPO 체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쪼개기 상장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정비를 하게 되면 이 금투세를 진짜로 도입하지 않는 효과를 제대로 이제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고쳐야 될 문제점들이 그동안 너무 많았던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대세인 거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과 같이 이제 본다면 금투세가 상당히 이제 뭐 도입을 안 하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게 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 금투세가 또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서 뭐이뭐 도입한다는 쪽에서는 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 올해 이제 6월 달까지 해외 증시에 투자되는 금액이 국내 전체 이제 그 거래 금액에 대비했을 때한9.5% 뭐이 정도 되거든요. 한10% 가까이 되는 거예요, 벌써. 네. 근데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는 거는 정말로 반복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금액이 거래 금액이 뭐 9.5%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규모가 더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그쪽 시장으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불과 뭐 2년 전만 해도 4% 언더였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거의 따블, 2년 만에 따블이 늘어났는데 요즘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뭐 금방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서 정말 요즘에 사람들 만나면 제 주변에는 정말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그런 애착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 이러신 분들이 아니라 그쵸. 너무 이제 그 좋은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많이 모아놨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경제가 성장하고 실적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높은 가격에 이제 매각을 하고 해서 부를 이제 쌓아오신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는 해외 쪽에 투자로 좀 돌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 시장에서 돈을 벌고 하신 분들까지 이탈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탈의 규모들이 좀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분들은 그렇게 옮기려고 하시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금투세를 얘기를 하세요? 네. 금투세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이탈을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이제 자기들도 본인들도 아, 한국 기존에 시장 해왔던 그런 투자 방법으로 이제 앞으로는 국내 주식에서 부를 일굴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가능성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게 이제 보였기 때문에 그런 투자 판단을 하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시장은 뭐 펀더멘탈이나 뭐 모멘텀이나 수급에 이제 좌우가 되는데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잘 찾아서 뭐 투자를 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좋아지는 시기가 있긴 하겠죠. 그런데 옛날만큼
그런 어떤 오버슈팅이 나올 정도는 힘들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투자의 컨셉 자체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이제 매수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정리하는 그런 매매로 많이 좀 바뀌게 된 추세라, 기존에 있는 그런 투자 방법들이 좀 효용성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우리나라 증시를 통해서 큰 부를 일구셨던 분들마저도 이제는 기대를 꺾고 있고 투자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건 결국에 진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다가 진짜 코스닥이 네. 멸망하는 거 아니냐, 진짜 이 분야 자체가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수순들을 거치게 되겠지만 네. 그런 가능성까지도 좀 가시적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네요. 네. 네. 코스닥이 이제 1996년도에 이제 1000포인트로 다시 바뀌면서 재거래가 됐거든요. 아, 96년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잖아요. 뭐 30년 정도가 네. 된 건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가게 좀 진입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그럼 코스닥에 지금 투자해 두신 분들은 어떻게 네. 해야 되나? 지금 될까요? 그래서 많이 떠나가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진짜 투자하기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에 저는 이제 뭐 유튜브라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는데. 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그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막 했었잖아요. 뭐 개미들이 이제 주식 사가지고 이거 올려야 된다 했었는데. 요즘에 금투세 논란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아, 그런 거 왜 도입을 하냐 막 이렇게 그냥 말만 할 게 아니라 또 이제 국장 탈출 운동 같은 거를 해가지고 한번 뭐 해외로 이 정도 빠져나갔는데 뭐 이런 주식시장에 남아있을 수가 있겠냐, 살아있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를 또 한번 보여주시면 뭐 확실하게 어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너무 이제 뭐 정치권에 뭐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 11월, 12월 연말이 됐는데 외국 투자 거래 금액이 뭐 15%, 20%까지 늘었다라고 하면은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뭐 정신 차리겠죠. 뭐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거는 뭐 거기에서 이제 주식 투자가 잘 돼가지고 국내 시장으로 돈이 이제 더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금 유출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쪽 시장에 이제 장기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시장에 뭐 상장해서 자금 유입도 어려울 테고 기존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또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래서 미국 주식 안 해보신 분들도 네. 네. 해보시는 것도 네. 필요하네요. 지금 운동을 지금 제 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근데 정말로 미국 주식으로 가자. 네. 근데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도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가족들도 미국에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에도 관심 가진 지도 오래됐고 뭐 투자도 하고 있긴 한데 네. 한국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못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좀 환율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세금에 대한 그 문제들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벌었을 때만 내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서
국내 금투세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런데 이제 없었던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이제 한화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뭐 1,350원 이 정도 되지만 네. 한 10년 지나면 아, 또 어두운 미래를 얘기하시네요. 정말로 뭐 2,000원, 뭐 2,500원 뭐 이상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게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투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뭐 약간의 이제 거부감 같은 것들은 그런 걸로 이제 저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에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약간은 한국 시장하고 좀 달라요. 해외 시장은 이제 요즘과 같은 이런 하락기에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이제 워낙에 많거든요. 뭐 한국은 이제 인버스 상품들만 이제 뭐 판매가 되고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서 쉽게 이제 헤지를 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뭐 이제 그런 인버스 상품이 뭐 두 배짜리, 세 배짜리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뭐 금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상품들도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매수하고 또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워낙 이제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주식을 이제 오르는 것만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고 하는 거는 오를 때도 베팅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 떨어질 때도 또 베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공매도를 되게 나쁜 놈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고 다 개미들 죽이는 거라고 하고 막 이런 어떤 관념을 가지고서 미국 시장에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되게 머리도 좋고 이 데이트레이딩을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오르는 것만 베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만 막 찾아다니고 그렇긴 한데 미국 시장에서는 주가 주식 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떨어지는 종목들을 많이 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종목에 대한 그런 선물 옵션 같은 것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뭐 이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투자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뭐 본인의 어떤 그런 뭐 매매 스킬 같은 것들을 좀 늘리셔서 차라리 미국 시장에서 플레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 원달러 네. 환율이 1,400원 가는 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네. 진짜 한 3, 4번? 딱 있을 정도로 네. 그 이상은 그게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300원대도 사실 높은 수준인데 앞으로 10년, 네. 20년을 내다봤을 때는 환율이 2,000원, 2,500원도 네. 열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어디에서는 뭐 5,000원 얘기도 하던데. 5,000원이요? 뭐 지금 근데 진짜요? 원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네.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그리고 이렇게 국장 네. 버리고 미국장 가면 더 떨어지죠. 네. 그렇죠. 원화의 가치가 왜냐면 네. 외화로 네. 유출되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5천 원 간다고요? 그래서 가는 건 아닌 것 네. 같고요. 지금 지금 나인원 한남이라고 한남동에 제일 이제 뭐 비싸다고 하는 집의 네. 거래 가격이 뭐 220억 정도 한다고 해요. 요즘 트로피 네. 홈? 트로피 네. 뭐 그렇죠. 아파트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신조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가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희소성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원화 가치가 그렇죠. 이 그만큼 네. 그런 통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를 반영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20억이면요. 맨하탄에도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뭐 굳이 뭐 한남동에 그런 집이 그렇게 비쌀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뭐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들도 많이 작용을 하겠지만 이거는 향후에 그 시장의 그 통화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이 제가 너무 이제 조금 작은 이슈를 말씀드렸지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돼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고 한국 시장은 앞으로 뭐 획기적인 그런 어떤 뭐 경제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장 구조의 변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짜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게 엄청난 그런 이슈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보면 그 부분을, 말씀 좀더 해주시겠나요? 그게 뭐 우리는 저출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뭔가 이제 아기들이 조금 나오고 노령화되고 뭐 이런 것들로 그냥 이미지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고 이 주식시장에 우리 몸담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쉽게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이 시장에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시장을 버리고 미국 시장으로 가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국내에 남아있는 그런 투자자분들 정말 자기만 호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뭐 국장 탈출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또 정말 궁금해서 끝에 또뭐한 가지 질문 드릴까 하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 우리 국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구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 국장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해외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스탠스 전환을 대변환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 여기에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 아까 20년 후라고 리밋을 두셨던 게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사망하는 시기, 이제 딱한 20년 정도 후에는 보다 더 눈에 띄는, 우리가 한 10년 후면 더 느낄 거고, 그또 10년 더 하면 완전히 피부로 느끼게 될 텐데, 그때의 어떤 인구 감소, 그러니까 인구 절벽,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저출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걸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나요? 뭐 근데 저출산, 이게 뭐 미국도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되게 미국은 이제 셋 이상은 낳는 것 같아요. 뭐 돈이 있거나 조금 잘 사는 집이라고 하면 거의 셋은 낳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보면 미국은 진짜 미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미국에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어려워요. 저도 뭐 취업비자를 통해가지고 아예 MBA 갔다 와서 학생비자 있었다가 취업비자 받고 그걸 또 이제 로터리 추첨을 통해가지고 이제 취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게 보면 어렵게 그렇게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 만큼 우리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자식들을 거기에서 계속 이제 머물고 싶어 하는 그 부모의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인구가 이제 뭐 거기서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그 이민국에서 그 숫자들을 또 조절할 수 있거든요. 뭐 이번에 좀 많이 받겠다, 이번에 좀 적게 받겠다라고 하는 거를 뭐 조절도 할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른 그런 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조선족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동남아에 있는 분들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유입 정책을 통해서 이제는 뭐 국내에 저출산을 이제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뭐 어떤 정책들보다는 이제 이민을 어떻게 하면은 좀 많이 받거나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는 또 그래서 지금 많이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인구의 그런 그 감소 추세가 월에 뭐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그 정도 수준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 대한 그런 정책들은 일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민자분들을 많이 받으면 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네. 부정적인 영향도 네.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신토불이라는 얘기를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왜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은 한국 거를 먹어야 되고 뭐 한국 것이 좋고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제 미국에서 살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미국 소고기가 저는 더 맛있고 훨씬 더 싸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소고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저는 이제 비싸요. 그 신토부리가 만들어낸 이상한 그런 뭐 기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은 쟤는 뭐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산 소고기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보면은 그게 훨씬 뭐 맛있고 좋아서가 아니라 좀 품질이 안 좋은 미국산 소고기가 한국에 많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근데 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인식 차이를 어렸을 때서부터 만들어 왔다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도 뭐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 뭐 외국에서 온 그런 친구들하고도 수업도 많이 듣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문화 가정도 보면은 그거를 다른 눈으로 이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의 같은 구성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하고 같이 좀 더불어가는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게 뭐 그렇게 가야지 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뭐 이민자들이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노동일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다 히스패닉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도 많이 하는 거고 뭐 여러 분야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사회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한국도 너무 이제 뭐 한국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뭔가 이런 정책이나 뭐 그런 인식이나 그런 걸 갖기보다는 조금 넓은 자세로 살아가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출산이? 평소 가진 생각, 저출산에 대한 생각. 저출산이 보면은 요즘에는 결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들 결혼하지 않고 뭐 지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있는데. 이제 결혼하실 여자분을 네? 찾아 헤매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적극성이 요즘 우리 젊은이들 너무 부족한 거 아닐까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래도 가정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몇 살에 결혼하셨죠? 제가 34세 한 것 같아요. 아, 늦게 하셨네 생각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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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했는데요. 보면은 뭐 이제 저는 일단은 뭐 가정이 저는 혼자 자랐거든요. 외아들이라서 뭐 그 제 딴에는 이제 혼자 살아서 그렇게 좋았었던 점보다는 약간 이제 가족이 좀 뭐 있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생각을 했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보면은 워낙에 사는 것도 바쁘고,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집 살 때 저희 집이 한 5억인가 그랬었거든요. 한강변에 있는 마포 아파트였는데, 근데 요즘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을 사기도 힘들 뿐더러 뭐 둘이 열심히 일해도 뭐 서울에 이제 생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포기하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뭐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 해야죠. 뭐 정책들도 잘 세우고 해가지고 네. 뭔가 예, 유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 산정의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네. 갖고 계시는데 네. 근거 알아볼게요. 제가 이제 주식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많이 잘못돼 있다, 선정 체계가 잘못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한국 시장의 이제 뭐 주가 지수 산정 체계가 시가총액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뭐 한 8,900개 되는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값을 1900몇 년도였더라? 1980년도에 저희가 100포인트로 코스피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100포인트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몇 배 늘었냐라는 거를 가지고서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1980년대 100포인트였는데 지금 50년, 40몇 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뭐 우리 경제가 성장된 회사의 시가총액이 뭐 25배밖에 안 늘었냐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주가 지수의 그런 산정 체계가 많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이제 뭐 한 10배 늘었잖아요. 그러면 주가 지수도 10배가 늘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은 뭐 10배가 늘었는데 주가 지수는 한 2배밖에 못 느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 벌써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이제 뭐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이라든지 더블 카운팅. 네. 더블 네. 카운팅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되는 그런 종목들이 고평가 상장이 돼서 이제 종가로 반영이 되는데 그게 이제 주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많이 커지는데 실제로 지수는 못 오르고 있는 거죠. 그 어떻게 바꾸면은 제대로 네. 평가가 될까요? 이거는 이제 주가 지수 산정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수학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스닥의 그런 시가총액 산정 방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베낀 그런 지수예요. 그런데 왜 나스닥은 시가총액이 10배 늘면 지수도 10배 느는데 왜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10배 늘어도 왜 2배밖에 못 느냐. 우리만의 독특한 이상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얘기한 것처럼 더블 카운팅 그리고 뭐 상장했었을 때 200%까지 올라서 시작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막 기술 특례 상장으로 이제 실적 같은 거 없는 회사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평가돼서 주가를 많이 끌어내리는 작용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를 개선을 하면 많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밸류업을 통해서 네. 뭐 자사주를 매입한 부분들은 좀 소각을 해서 네. 어떤 상장 주식 수를 좀 줄이는 네. 그런 식으로 가거나 네.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방법이 네.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을 가지고서 뭐 뭔가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것들보다는 이제는 신규로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는 게 시장에서는 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시장에 지금 있는 뭐 자사주를 소각하는 그런 방식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가총액이 뭐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그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규모도 이제 크지도 않고. 네. 그런데 뭐 그 LG 엔솔 같은 기업들이 뭐 한 40조에 상장이 됐나요? 80조에 상장이 됐나요?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하나 잘못 들어오게 되면 뭐 잘못 들어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물적 분할이 돼서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뭐 엄청나게 큰 그런 기업들이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네. 시가총액 산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 그렇죠. 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네. 포인트만 더 얘기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물적 성장이나 네. 물적 분할이나 이런 것들까지 금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금지하는 네, 그런 걸 금지하고 네. 뭐 한국적인 어떤 그런 그 미국에는 없는 제도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되게 그 똑같은 산정 방식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예도 좀 들어보는데 보면은 애플의 아이팟이 어떻게 보면 MP3랑 똑같은 거잖아요. 보면은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근데 왜 우리나라에 뭐 MP3가 처음 이제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막 아이리버나 뭐 이런 회사들이 세계를 막 제패할 것 같고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안 됐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애플은 MP3 기계를 판매했었던 게 아니라 그 음원 같은 것들이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었었던 건데 한국에서는 기계는 가장 먼저 팔고 보급도 많이 하고 판매량도 가장 많았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가지고 그 MP3에 있는 그런 음원들을 막 유통을 시키고 이랬었던 거잖아요.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 해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거죠. 그냥 네. 그리고 그 기기만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다는 거예요. 기기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상장만 중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네. 그 지수 자체가. 그래서 너무 이제 상장만 시키고 뭐 시가총액만 많이 늘려가지고 이제 그게 무슨 성과인 것 마냥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이 투자자들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불법 다운로드하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저는 주가지수 산정체계부터 좀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금투세 논란도 논란이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지 네. 이게 제대로 된 그런 뭐 주가지수 뭐 그런 금융시장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린 또 그래도 위기에 강한 민족이고 똑똑한 네. 민족이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위기가 좀 더 이제 피부로 느껴졌을 때 어떤 제도적인 올바른 변화들이 일어나서 네. 정말 우리 K증시가 다시 네. 한번 투자할 만한 곳으로 좀 변모할 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이렇게 네. 빠져나가면 또 이제 들어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좀 빨리 좀 그런 결정들을 내려야지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워낙 정말 투자에 대한 것들을 정말 오래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네.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 또 한편으로는 빨리 그러기 전에 이런 네. 제도들이 개선돼서 정말 맞습니다. 우리 K증시가 네. 잘 좀 꽃이 피어져야 또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아주 밀접하잖아요. 증시와 경제는 밀접한 아, 그럼요. 네. 영향을 갖고 있는 관계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아니 이렇게 국장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네. 안 나가시고 또 한국 오셔서 지금 사업하고 네. 계시고 또 네. 스탁 9330이잖아요. 네. 우리 증시에 대한 네. 네, 그런 이제 앞으로는 투자 자문업으로 변모해서 사업을 네. 해 나가실 예정이신데 그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에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굳이 기회를 찾자면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그럼 왜 와서 하세요? 미국 가서 하시지. 뭐를요? 사업이요, 미국... 사업. 아, 뭐 그것도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뭐 네. 그런. 아니 기러기 협박 왜 하시냐고요? 그냥 미국 가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 뭐 미국 가서 이제 네. 제가 주식을 제 스스로 하는 거는 뭐 네. 어디에 있든지 그거는 상관은 없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지금 리서치 아름을 만든 지가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저희 회사도 주주들이 있거든요. 그 주주분들한테 이제 또 미국 갔다 왔으니까 보답을 또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뭐 발전시키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줘야지 되기 때문에 주주와의 의리군요. 네, 뭐 주주와의 의리라기보다는 이제 뭐 사업가의 어떤 그런 뭐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뭐 지금 한국의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릴지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 그 부분에 하나가 이제 뭐 빨리 해외 시장에 이제 투자를 준비하셔라. 굳이 뭐 신토부리로 한국 주식만 해야 되는 거 아니다. 미국 시장도 되게 좋고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도 뭐 한국 시장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으니 기왕에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뭐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데 CDMO 사업과 관련된 회사들이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뭐 내년이나 CDMO는 큰 기회가 열린 건가요? 지금? 이게 이제 그 미중 갈등 속에서 국내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생물보안법이 이번에 하원 통과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CDMO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을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또 미중 갈등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우리가 칩스법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시장이 많이 좋았었고, 이후에는 이제 첨단 제품 같은 것들을 미국에서 중국산을 이제 보이콧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저는 이제 로봇 분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로봇을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이런 미중 갈등들 사이에서 한국이 이제 로봇의 생산 기지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좀 좋게 봐서, 이제 요즘에 뭐 굳이 한국 시장을 본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의 뭐 긍정적인 기회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요즘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뭐 CDMO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꽤 잘 올라와 줬지만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별로 오른 게 없거든요. 네. 네, 그렇고 그리고 또 그 밖에 CDMO 기업들도 네. 또 역시도 성장의 기회가 있다고 네. 보시는 거고, 바이넥스, ST팜 뭐. 네. 뭐 네. 지금 제약사들이 뭐 5대 제약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뭐 녹십자니 유한양이니 뭐 네. 다들 CDMO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뭐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뭐 바이오 소부장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뭐 밸류체인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네. 바이오 소부장 중에 탑픽 네.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제 그 마이크로 디지털이라고 그 세포 배양팩 만드는 회사인데, 기존에는 이제 스테인리스의 세포 배양팩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신약 개발이나 이런 데 활용을 했다고 하면 그걸 이제 일회용 용기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런 분야에서 이제 국산화를 이룬 회사라서 앞으로 뭐 CDMO 시장이 커질수록 그런 그 일회성 제품들에 대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게 보고 있고요. 뭐 주가도 최근에 좀 올라서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CDMO, 바이오 소부장, 네. 그리고 최근에는 좀 많이 하락했었던 네. 로봇 쪽. 네, 로봇 네. 쪽도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 보핏이라고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한다고 해서 인탑스라든지 네.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뭐 웨어러블 로봇보다도 실제로는 이제 뭐 서비스 로봇 같은 기업이 진짜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보면은 뭐 배달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뭐 바퀴 달린 구동 로봇들이 많이 이제 그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족 로봇이라고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네. 국내 시장에서는 관련주 뭐가 있죠? 평평한 그런 그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계단이나 이런 데를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사족 로봇이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딱 뭐가 있다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이제 로봇의 그런 팔다리 같은 거를 만드는 데에 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로봇 제조회사들이 많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기업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한데 뭐 그런 어떤 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가진 기업들 뭐 인텁스라든지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그런 시장에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나라 국장에 대한 개선 방안들 그리고 좀 유망한 분야들에 대한 또 구역 설정을 해주셨고 또 이제 신토부리가 아니라 꼭 이제 앞으로 해외 주식 네. 예, 글로벌하게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죠.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네. 생각의 틀을 바꿔야 또 우리나라도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예. 앞으로 투자 자문업에서 네. 그런 해외 투자에 대해서도 네. 또 도와주실 아, 그럼, 서비스를 네. 만드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볼게요. 네. 네. 많은 관심.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자주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에 또 우리 최성환 대표님 모시고 우리 국장의 문제점, 개선 방안들 좀 울분을 토해달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그냥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좀 네. 굉장히 또 매운맛으로 예, 여러 네. 지적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뭐 감정을 좀 절제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네. 또 감동이 있잖아요. 네. 아닌가요? 네, 정말 네. 이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극노라고 하죠. 뭐 최고죠. 네, 극대노에서 네. 이제는 좀 체념하는 시기로 좀 내려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것도 잘 네. 지켜야지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 뭐. 계속 긴장하시면서 이제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한 논의들, 네,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 국장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고 그런 방안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투세는 반드시 네, 폐지될 겁니다. 네, 폐지될 거라고 예상을 네. 또 해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변화들 있을 때마다 또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